자,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네, 카카오 분석 진행할 거예요. 카카오를 물어보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분석하기 전에 금요일날 또 수익을 많이 봤어요. 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금요일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자, 유니온 그리고 이것도 유니온, 자, 그리고 요거는 코엔텍에서 수익을 보았고요. 유니온은 중국, 미국 지금 무역 전쟁이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대한금속 유닛은 요것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시스웍, 미래컴퍼니, 코콤,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미래컴퍼니, 요것도 미래컴퍼니 네오판까지, 네오크레마까지 예,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요거는 유닛은 예, 유닛은이고요. 요것도 유닛은 NK전자,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서정기전까지 왜 이렇게 수익이 많나요? 그랬는데 저는 종목을 조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금요일장은 원래는 저는 좀 사는 걸 많이 하는데 예, 이번에는 지수가 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했어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카카오를 분석을 드릴 거예요. 예,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자, 그 전에 카카오를 분석 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분석을 드리지만 뭐라고 정확하게 문의를 주셨냐면 자 네이버랑 카카오 추가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냐 약간 작전이냐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 중에 보면 네이버 vs 카카오라고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저는 카카오를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네이버가 좀 더 무거워, 그리고 카카오가 아무래도 메신저 기반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렇게 빨리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같이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거 둘 다 언택트 수혜를 조금 뭐 받는 것도 있고요. 얘네가 이제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여기 보세요. 예, 네이버, 카카오, 코로나 언택트 쇼핑객 특수 잡아라 이래가지고 예, 카카오도 엄청나게 요거 쇼핑 쪽에 많이 밀었고 네이버도 그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잘 나가. 예, 그래서 얘네들이 뭐 상당히 예, 잘 그거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거 보세요. 현대차를 제친 카카오 순위 오른 바이오, 코로나가 바뀐 증시 지형도에서 예, 이제 현대차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카카오가 훨씬 더 예,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 카카오는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지금 뭐 장난 아니죠. 이제 제조업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쪽, 온라인 기반이나 IT 기반, 뭐 5G나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기반의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가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9위에 등극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은 현재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카카오, 삼성 SDI, LG생활건강이 10위권 내로 진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가 가장 눈에 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총 9위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외하고 예,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5달 만에 주가가 60%를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3조에서 거의 뭐 22조 조금 안되게 좀 안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뭐 찍혀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LG생활건강 약진 이래가지고 제조업이 지금 많이 힘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들어가도 되냐 이거 물어봤는데 저는 일단 무리장마지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일단 카카오는 여기서 와도 이렇게 사실 약간 조금 행보 내지는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울기가 바뀐 거예요. 자, 제가 맨날 기울기 얘기하죠. 제가 강의 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지다가 어느 순간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왜 조정이냐?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 위에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면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뚫은 거거든요. 근데 뚫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한번 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세 번째 파동에서 한번 크게 한번 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예, 근데 그 파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파동이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수혜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얘는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잖아.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고가 패턴으로 밀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관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면 기관이 물량을 좀 털었네요. 카카오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는 거예요. 개인도 물량이 얼마 안 되네요. 아 카카오라는 종목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 올리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 신기하네. 예, 유통비율이 없어서인가.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지금 제가 요만큼만 봐, 그 앞에 요만큼만 봐가지고 기관이 다 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이 올리고 있고 개미가 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은요 이런 식으로 개미가 타지 않으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요. 예, 그 삼성전자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진짜 삼성전자처럼 10배 20배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사실 10배는 오바고 삼성전자가 한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중간중간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왜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카카오는 지금 오히려 서비스가 계속 오픈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정부가 발행하는 세금이나 이런 공공기관 관련 그런 여러가지 공적 자금 같은 것도 카카오가 이제 다 관리를 해요. 이제 종이 명세서 안 보내죠. 카톡 명세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부 거의 전 국민이 다 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정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거고요. 예, 그래서 카카오가 근데 네이버는 약간 다르죠. 뭐 스마트 스토어가 워낙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쇼핑 쪽 개념이고요. 그거 말고 전 국민에게 내수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는 아니다. 네이버는 오히려 라인은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일본 쪽이 인기가 많잖아.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여기서 이제부터는 신고가 패턴 타고 여기 28만원이 최고가예요. 네, 여기 요번 기회에 돌파가 나올 확률도 있다. 기간이 물량을 줄이는 순간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기간이 한 달로 봤을 때는 많이 판 것처럼 보이죠. 외국인과 개인이 끌어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더 과거로 보면 그래도 기간이 별로 그거 하네. 제가 잘못 좀 봤나. 예, 옛날로 봤을 때도 야 이거 외국인이 계속 사네. 기간은 연기금과 은행 투자신탁보험 얘들이 사실 금융투자는 많이 팔았네요. 사모펀드랑.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게 이런 우량주목은 한번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그 기간 물량 줄여둔 타이밍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진입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파동을 타고 가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쉬었다 가고 할 때 있어요. 그 쉬는 타이밍에 차라리 1차 매수를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얘가 기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카카오를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직 뜨지 않은 종목, 시작을 안 한 종목을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근데도 굳이 난 카카오를 사고 싶다면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거 분석 드렸습니다. 언택트 수혜주라는 것은 사실 뭐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당연한 게 카톡이 쇼핑 쪽에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통해서 지금 뭐 프로덕트들을 많이 좀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루어서 생각을 하면 예, 이 정도의 주가는 사실 아직도 싼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매수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듯이 쉴 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 분석 드렸고요. 네이버도 카카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뭐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이버도. 예, 차트가 비슷하죠. 똑같이 신고가 패턴 뜨는 것도 똑같고. 카카오와 다른 점은 얘는 시작부터 계속 올라왔던 거고 카카오는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크게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이제 빠졌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뭐 배당락도 물론 있겠지만 유상증자 배당락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예, 거의 다 최고가도 있고 더 올라가려고 레디하고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밤 올려드립니다, 영상. 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큰 행운이 올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는 환영합니다. 전 절대 이렇게 작은 금액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뭐 회원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주식은 배우면은 벌 수 있어요. 예, 안 배우고 그냥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내가 배워서 하면은 보입니다. 아는 만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